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복동 가구지기 인사드립니다. 요즘 우드슬랩 가구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드슬랩이라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나무 원목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제작한 가구를 얘기합니다. 식탁, 테이블, 책상 등 다양한 제품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 유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구독 버튼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반드시 직접 보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우드슬랩은 원목나무를 최대한 그대로 살리기 때문에 나무 무늬가 거의 다 다릅니다. 옹이가 심하게 진 것도 있고 조금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무 수명을 알려주는 나이테 모양도 다르다 보니 집안 분위기 연출하실 때그 모양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식탁의 경우 꼭 보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대로 된 제품은 가격이 비쌉니다. 우드슬랩은 나무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티크, 월렛, 외시목 등 좋은 나무는 고가이고 유성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제작 방법인 통원목, 집속목, 투피스 등등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통원목과 투피스는 고가이고 집속목은 사실 고무나무라고 해서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세 번째, 구매 전에 갈라짐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드슬랩 제품 구매하신 후에는 갈라짐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원목의 경우 수축과 팽창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 가끔 다시 붙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붙지 않고 갈라진 대로 쓰셔야 합니다. 처음 구매하실 때 갈라짐을 보고 업체 직원분께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격 할인 등 상응하시고 구매하세요. 네 번째,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포크,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다 보면 금방 찍히고 특히 애들이 나무가 조금 갈라지면 거기에다가 계속 들쑤셔서 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이나 찌개 흘리고 바로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물들고 갈라지기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목 제품은 물기에 취약합니다. 일반 식탁보다 공들여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구매 전 이런 유의사항을 따져서 좋은 우드슬랩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 가격이면 좋은 일반 식탁을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